뮤직맨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뮤직맨입니다. 뮤직맨 저희가 저번에 언제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 했었더라고, 2018년에. 근데 이 1년 한 3개월쯤 전에 했었던 거였는데 이게 가격대가 이제 239만 9천원, 249만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264만 9천원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70이에요 조금씩 올랐네요. 279만 9천원. 그때는 이게 저희가 지판을 메이플이랑 로즈우드 두 가지를 했었는데 메이플 지판이 무게는 가벼우나 소리는 가볍지 않다, 스팅레이 트윈테일 이래서 뭐 8.0, 7.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 지판 같은 경우에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 스팅레이 흑산도 에디션 이래서 8.5, 8.0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네, 스팅레이 그때 하고 나서 지금 저희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하는데 평가가 좀 바뀔지 어떨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리뷰해볼 베이스는요, 이거 메이플 지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보니 지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보니 지판은 궁금하다. 네, 애초에 가격대가 조금 높죠. 279만 9천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뮤직맨과 에보니. 네, 스펙을 살펴볼게요. 스팅레이 스페셜 H 107HD 1002 모델입니다. 이게 378만 4,500원의 권속과 할인 적용된 가격이 264만 9천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15cm, 무게는 3.89kg, 38 플러스 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바디는 애쉬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터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그 다음에 위쪽에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형태죠. 헤드머신은 쉘러의 BM 헤드머신이 3:1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블랙 멜라민 너트, 굉장히 독특한 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올라가 있죠. 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의 메이플, 지판 곡률은 11인치, 지판 곡률 만지름이 279.4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22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픽업이 기본으로 나오는 게 싱글 험버커 네오디면 마그넷인데 여기 옵션으로 듀얼 험버커가 가능하군요. 이거 듀얼 험버커 네오디면 마그넷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주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돼서 들어온 걸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는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롤러 원볼륨 3밴드 액티브 EQ 그리고 18V 프리앰프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스탠다드 뮤직맨의 크롬플레이티드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은 뭐 다음 시간과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지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해 갖고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기본 같아요. 기본 톤에 좀 이렇게 네. 중점적으로 그리고 들으시면 지난번에 좋죠. 저희가 그 팬더 울트라 하면서 이거 뭐 뮤직맨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냥 기분 탓이었는지 아니면 뭐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사운드의 기조가 있는 건지 그것도 오늘 한번 사운드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들으면 재밌겠어요. 네. 네, 자, 들어볼게요. 일단 다 EQ는 중립 상태입니다. 네, 약간 그렇죠. 얼추 들으면 잠깐 들으면 네, 그 험버커 같은 그런 사운드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잘 알고 있는 스팅레이 그런 사운드, 힘 있고 풍성하고 강렬한 사운드. 하죠. 네. 요거 네. 이제 3밴드 EQ가 있으니까 EQ가 어느 정도 먹는지 하이 한번 쫙 올려 볼게요. EQ 이제, 좋아요. 이제 뮤직맨 이제 네, 그렇습니다. EQ의 성능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요런 거 이제 나중에 그 우리 막 디스토션 같은 거 밟고 이제 칠 때 하이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이런 데서 오는 그 공격적인 사운드가 상당히 인상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 볼까요? 네. 어우, 무서워. 강렬합니다. 자, 이게 뭐 하이를 일부러 저희가 극단적으로 올려 놓은 네. 사운드이면 하이를 다 깎아 볼게요. 완전히. 깎아 볼게요. 다 깎으면 요런 사운드. 그래도 뭐 아예 다 없어지진 않네요. 마치 트래블 블리드처럼 톤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이번엔
정말 이슈가 예술이네요. 하이 중립으로 놓고 미들 한번 쫙 올려볼게요. 네. 어디까지 무서워지나? 공격적일 것 같아서. 네. 네. 소리는 안 줄. 조심하세요. 네. 네. 막 뒷기시는 소리가 나진 않네요. 네. 미들 확 줄여볼게요. 미들 확 줄이고 예전 US 톤, 날개 톤. 와. 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올려볼게요. 자, 베이스 다 올릴게요. 네. 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팅레이는 좀 EQ를 적극적으로 톤 메이킹에다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EQ를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변화를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지금 기본 톤에서 슬랩을 하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로우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요거하고 하이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오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조금씩 해서 톤 네. 가변성 할 수 있는 네. 가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EQ 되게 잘 저희가 뭐 픽업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는 3밴드 EQ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만져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반주에 네.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강렬한 사운드 하다가 중간에 밟으셔도 좋고요. E마이너의 642로 네. 진행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뭉근하게 발라드에다가 한번 묻혀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그 험버커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발라드 같은 거 할 때 안정성에서 네.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죠. 처음 발라드 했을 때는 한 코러스는 그냥 미들만 좀 줄인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러스 때는 로우를 조금 올렸어요. 네. 좀 더 밑단 훅 나오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붙여서 들어봤습니다.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말해 뭐하지 이거? 말해 뭐해 스팅레이 네. 소리인데 네. 자, 네, 제 안주평은 말해 뭐해 스팅레이 네, 말해 뭐해 스팅레이 하겠습니다. 네. 저는 EQ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 3밴드 이퀄라이저가 이 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EQ 3단 변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픽업 하나 더 있는 거나 진배 없는 정도로 EQ 활용도가 높은 바로 그런 악기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네, 점수몇 되면? 9.5? 뭐 이렇게 잘 줘요? 저 그 플랫 미치는 소리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EQ에서 막 하이 올리고 막 이랬을 때 그 기분이 아주 좋구나. 네, EQ랑 그 EQ 먹였을 때 그 플랫 플레이 할 때 이거 슬라이드 할 때 요 소리가 이제
이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어서 네. 요때 스팅레이 다른 것도 좀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제일 좋았다 유독, 지금까지 유독 들리네요. 유독 좋았다. 유독 들리네요. 이게 좀 알겠습니다. 다르게. 네 스팅레이가 갑자기 폭주해서 9.5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팅레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델 중에서 승채씨가 가장 고득점을 준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보니 지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는 승채씨가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이 저는 뮤직맨 메이플을 좋아합니다. 아, 네. 에보니는 네, 좀 생소하긴 해요. 조합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뮤직맨의 에보니 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에보니 네. 저희가 들려드리고 또 어떤 밸런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스팅레이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무가 속도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